섞을게요. 오, 안녕. 안 섞고 따로 먹을까? 안녕이야. 그래야지 소스가 조금 골고루 버무려지니까. 네.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먹으면서 오렌지를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상큼한 맛에.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슈갈로프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징어 항상 물에만 데쳐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물에 데치지 않은 너무 맛있는 오징어 샐러드하고요. 라이스 페이퍼에 김을 붙여서 만든 김부각 요리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요. 조금 시끄럽지만 재밌게 맛있게 봐주세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라이스 페이퍼로 하는 걸 발견했지 뭐야. 아 그럼 책살 따라 필요 없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이스 페이퍼에다 물만 묻혀갖고 김에다 부친 거지. 간은 그냥 이거 먹어도 돼? 이거는 간이 안 되지. 아니야 라이스 페이퍼에 간이 있어. 아니 이게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지금 튀길 거. 아 이걸 또 튀긴다고요? 네네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붙였어요. 난 이게 완성품이죠. 튀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만 말. 어우 이거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소리가. 그러니까 라이스 페이퍼가 짱이다. 소금 아무것도 안 넣은 거죠? 깨소금만 넣으신 거죠? 아무것도 안 넣었어. 떼그릇을 이렇게 굴러가요. 그럼 이게 예열이 잘 된 거거든요. 달군 다음에 씻어는 굽는 거예요. 약간 맥반석 구이처럼 돼요. 이렇게. 아 아무것도 안 넣고요? 저기 놀라지 마세요. 네네.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오징어만 넣어요. 아, 진짜요? 아, 붙어도 금방 떨어져요, 얘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만 이러고요. 떨어져요. 센 구멍은 이거를 다르게 묻자. 그냥 갈구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2분. 2분을 놔두면 돼요. 뚜껑 덮고. 뚜껑 덮고 2분? 네. 2분을 보겠습니다. 네, 우와! 이래서 썰어도 맛있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직 나는 이래서 그냥 고추장 찍어 먹을 것 같아. 딴 거 안 하고 고추장. 이것만 하면 돼요. 딱 2분이면 돼요. 넷. 나는 가까이 거 뭐 대충인데 저 둘이서 요리만 하니까 엄청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5예요. 예 5. 예 5. 반찬이 5. 1:1 비율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 하나만 해, 그러면 반으로 줄이면 되겠죠. 아, 지금 두 마리에 5, 5? 네. 아, 네네. 자.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소금. 매실청은 둘. 두 개. 소금 후추 약간이요. 아, 소금 후추 약간? 네. 그래서 아, 같은 비율로? 네. 후추 좋아하면 후추 좀 더 넣어도 네네. 되고, 저는 후추 좋아해서 좀 많이 넣을게요. 네. 소금은 약간만 더 좋아해요. 아, 후추를 좋아해요. 후추도 넣고 이제 레몬만 넣으면 돼. 레몬 짜는 게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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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 어머 뭐야 이렇게 쭉 나와. 이거 사야 되겠는데? 이거 힘이 없어서 내가 어머 어, 얘 여기 어, 너무 칭찬을 했더니 넣고 네. 어, 얘, 되게 좋다. 얘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야? 콩을 옛날 이렇게. 그 우리 맷돌 원리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좋다. 이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그냥 밑에 이렇게 야~ 잘 짜지는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오늘 투어합니다. 오 간장 같은 거 네 발사믹 부드러운 발사믹 드레싱을 네 오징어 이걸 여기다 넣어서 오징어 글레이즈처럼 만드는 거예요. 또 불 켜요? 네 어 그래서 몇 분 중불로 몇 분 졸이기만 하면 돼요. 아 살짝 네. 중불로 살짝 네, 이게 몇 분 뭐 몇 분 정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졸이는 거는 양에 그냥, 따라서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졸았네 그럼 그때 꺼내면 돼요. 막 끓고 그러는 거 아니고? 아 끓죠. 끓어가지고 아, 얘가 좀 날아가야 되죠. 그래야지 얘가 약간 글레이즈화 되거든요. 아 이 소스를 넣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나는 그냥 저기다 올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런 줄 알았어. 어, 지금 맛이 여기 딱 되겠다. 네. 그래서 그치? 얘가 약간 이 위에가 약간 그 그런 걸 뭐지 마야를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뒤집어줘요? 어, 예. 이제 살짝? 조금 끓으면. 끓으면? 지금은 그냥 이제 이대로. 오징어를 나중에 여기 올리는 거예요? 예. 나중에 오징어 모양 그대로 잘라서 오징어로 아, 만들어서 올려요. 그래서 예, 이걸 올리면. 일단은 좋아하는 샐러드를 네, 이렇게 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행주도 이렇게 노랗게 예쁜 걸로 쓰시네. 오징어는 발사믹, 수육은? 네, 수육은 와인. 아, 일반 와인? 와이드 와인 아니면 레드 와인? 그게 더 쉬운데? 어, 더 좋은데? 그럼 얘도 레드 와인에 하면 안 돼요? 아, 안 해봤는데 얘는 발사믹이 어울리고 오징어는 발사믹이 어울리고 수육은 와인. 메밀국수에 오징어 저거 먹는 거예요? 아니, 오징어만 먹게 너무 모자라가지고. 행복해. 맛있겠다. 저 미치고요. 요거는 소스는 식힌 다음에 저 야채에 버무려도 되고요. 저는 버무리는 게 색깔이 조금 까마득해서 찍어 먹어요, 그냥. 네, 저는 그냥. 맞춘 거.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 네, 밥을 안 먹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다, 그쵸? 예쁘게 오징어 모양. 다리도 올려주시고. 살짝 식히어서 기름하고 얘 잘 섞어서 다 먹을 수 있게. 네, 잘 여러 번 흔들어서 섞어주고 오징어에 부어주세요. 와, 어머, 오징어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세상에. 집에 파마산 치즈가 있으면 파마산 치즈를 오징어에 뿌려주세요. 어, 이거 꽃은 직접 키우신 거? 어, 모밀도 이렇게 담으니까 이쁘다. 그쵸? 조그맣게 해가지고 파하고 뭐 갈아넣고.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보이는 식단이에요. 김부각이 있으니까. 맞아, 김부각이. 그렇고, 어, 물도 행복하네요. 물은 과일 넣으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보기에도 좋고 맛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변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과 함께 요리 영상도 자주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